안녕하세요. 이진표입니다. 유니티를 활용한 버추얼 휴먼 튜토리얼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유니티의 설치와 세팅을 했습니다. 이번 튜토리얼은 캐릭터를 구성하기입니다. 튜토리얼 전에 필요한 준비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리깅이 된 바디 메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라이브 캡처에 사용하기 위한 얼굴 메쉬를 따로 준비해 줍니다. 다음은 텍스처입니다. 디지털 휴먼 2.0의 스킨 쉐이드에서 제공하는 텍스처 슬롯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텍스처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원하는 디테일에 따라 텍스처를 준비해 주세요. 작업 전에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에 몸과 얼굴을 같이 움직이게 하기 위해 얼굴 메쉬에도 본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제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머터리얼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쉐이더를 디지털 휴먼 스킨으로 변경해줍니다. 알베도 텍스처와 스페큘러 텍스처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데이터 텍스처로 사용할 러프니스, 서브서페이스, 티크니스 맵을 싱글 채널, 그리고 R채널로 바꿔줍니다. 그 후에 각 슬롯에 알맞게 넣어줍니다. 노멀 텍스처는 노멀로 변경하여 적용해 줍니다. 미리 보기에서 머터리얼이 보라색으로 나오는데 디퓨즈 프로파일이 없어서입니다. 우클릭을 하여 렌더링에 있는 HDRP 디퓨즈 프로파일을 생성하여 적용해 줍니다. 이 부분에 픽스를 눌러야 프로젝트에 적용이 됩니다. 나머지 의상의 머터리얼도 리쉐이더 등을 활용하여 제작하여 적용해 줍니다. 다음은 눈의 제작 과정입니다. 작업 전 준비물입니다. 일단 눈에 메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눈 쉐이더에서 지원하는 이 텍스처들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으로 아이렌더러 적용을 쉽게 하기 위해 피봇이 각 눈의 중앙에 있어야 합니다. 눈의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빈 오브젝트를 생성하여 어태치먼트로 이름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빈 오브젝트를 하나 더 생성하여 아이 어태치먼트라 이름을 짓겠습니다. 왼쪽 눈, 오른쪽 눈에 사용할 빈 오브젝트를 두 개 더 생성합니다. 그리고 포인트로 사용할 빈 오브젝트를 왼쪽, 오른쪽에 각각 4개를 생성해 줍니다. 각 포인트들을 양쪽 눈의 하위에 넣어주고 양쪽 눈은 아이 어태치먼트의 밑에 넣어주겠습니다. 이런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스킨드 메쉬 렌더러가 있는 얼굴에 스킨 어태치먼트 타겟 컴포넌트를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에 우클릭 디지털 휴먼 스킨 어태치먼트 데이터를 눌러 생성해 주고 스킨 어태치먼트 타겟에 넣어 주겠습니다. GPU도 켜 주겠습니다.
이제 포인트를 눌러 어태치먼트 컴포넌트를 생성하고 얼굴 메쉬를 드래그하여 스캔 어태치먼트 타겟을 연결해 줍니다. 컴포넌트를 복사하여 나머지 포인트에도 같은 컴포넌트를 복사해 주겠습니다. 이제 여기 아이콘을 누르면 각 포인트가 눈의 어느 위치에 부착될지 나타납니다. 이 포인트들을 눈의 네 군데에 배치하겠습니다. 배치를 완료하면 어태치 5를 눌러 얼굴에 부착해 줍니다. 오른쪽 눈도 마찬가지로 배치합니다. 다음으로 머터리얼을 생성하고 디지털 휴먼 아이 쉐이더를 적용하고 피부와 마찬가지로 텍스처와 디퓨전 프로파일을 적용해 줍니다. 눈을 설정하기 전에 알파 값과 색상을 넣어주겠습니다. 이제 눈에 머터리얼을 삽입하면 눈이 희미하게 나타납니다. 여기에 아이 렌더러 컴포넌트를 추가하고 ASG 마커 폴리곤의 좌우 눈에 맞게 포인트 그룹을 넣어줍니다. 어태치먼트 타겟도 넣어줍니다. 얼굴에서 스캔 어태치먼트 타겟의 빌드를 한번 눌러주겠습니다. 이제 눈을 누르면 눈의 각 컨트롤러가 나타납니다. 각 컨트롤러를 이용하여 눈을 만들어줍니다. 눈을 작업하는 동안 잘 보이도록 라이팅 각도를 수정해주면 좋습니다. 머터리얼과 렌더러를 조절하여 눈의 세부 조정을 해줍니다. 다음으로 치아를 제작하겠습니다. 치아와 혀 메쉬가 필요합니다. 치아 쉐이더는 다음에 텍스처들을 지원합니다. 주의사항으로 턱 관절이 얼굴과 함께 움직이도록 블렌드 쉐입이 제작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치아를 제작하겠습니다. 눈과 마찬가지로 어태치먼트를 생성해 줍니다. 6개의 포인트를 생성하겠습니다. 눈과 마찬가지로 스캔 어태치먼트 컴포넌트를 추가하고 타겟과 연결해 줍니다. 입으로 포인트들을 가져와서 시계 방향으로 배치합니다. 배치가 완료되면 어태치먼트 5를 눌러줍니다.
어태치먼트를 부착할 때마다 헬스에 빌드를 다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머터리얼을 상상해 주겠습니다. 쉐이더를 디지털 휴먼 티스 쉐이더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각 텍스처들을 넣어 주겠습니다. 또한 디퓨즈 프로파일도 생성하여 넣어 주겠습니다. 시야가 잘안 보이므로 얼굴을 잠시 렌더 레이어를 Nothing으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머터리얼을 각 치아에 적용해 줍니다. 혀 머터리얼도 마찬가지로 티스 쉐이더로 생성해 주겠습니다. 헤어 머터리얼 적용 후 얼굴을 잠시 켜주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블렌드 쉐입으로 입을 벌려놓겠습니다. 치아 각 부분에 티스 렌더러 컴포넌트를 추가해줍니다. 그후 스카이 폴리로 변경해 준후 컨테이너에 어태치먼트를 추가해 줍니다. 치아에 그림자가 제대로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을 땐 디버그를 켜줍니다. 지금은 입의 움직임을 포인트들이 못 따라가주는 상태입니다. 블렌드 쉐입을 기본으로 변경하고 어태치먼트 타겟을 얼굴로 지정하겠습니다. 입을 다시 벌려주고 디버거를 켜주면 입의 모양에 따라 포인트들이 움직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작업 시 도움될 만한 사이트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렌더 데모 사이트에서 휴먼 베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로 기본 캐릭터 메시 제작 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본적인 버추얼 휴먼의 몸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혹시 잘안 되는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튜토리얼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튜토리얼에서는 헤어를 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